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아메리칸 이런 단어를 16차례나 썼습니다. 미국과 미국 국민의 이익에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강조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변화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게 변할지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취임 선서가 끝나고 연방 대법원장이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트럼프 시대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서 직후 가족과 일일이 포옹하며 취임에 감격을 나눴습니다. 취임 연설의 화두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였습니다.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미국의 일자리와 부, 꿈을 되찾겠다면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퍼주기만 했다며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Subsidize the armies of other countries while allowing for the very sad depletion of our military. 비주류 출신 대통령답게 워싱턴 기성정치 타파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일성은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힘의 정치였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책임과 역할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